아니 밀면 먹고 분식 먹고 전복죽 먹고 대구탕 먹고 했으면 다 먹은 거 아닙니까 부산 음식? 진짜 아? 맛있는 거 많은데 안 드시고 간 거 같아가지고 중간에 말도 너무 맛있다. 왔어요 왔어. 뭐야? 우리가 앞전에 해운대 편을 찍었잖아요. 사실 부산 편이 아니라 세상에 사람들이 거기가 맛집이냐 왜 해운대를 갔냐 난리가 난 거야. 내가 그래서 오늘 의상에도 힘을 준 거야. 내가 아주 마음을 먹고 왔어. 궁금한 것도 있어. 아니 부산에 유명한 거 다 나왔잖아. 밀면 나왔어. 떡볶이. 나올 건 다 나왔다고. 근데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 오는 날 지금 이 드레스를 입고 내가 지금 5시간 걸렸어, 5시간. 오늘은 해운대고 광안리고 뭐 서면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부산역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컬의 맛집을 찾으려면 기본 사투리가 장착된 분들만 만나야 될 것 같아. 부산의 토박이 분들. 난 부산 외로 나가본 적이 없다. 맛있다! 뜨내기 끄지라! 부산만 취급한다! 갑시다, 여러분. 여기 이게 부산역 근처잖아요? 캐리어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 저런 분들은 인터뷰를 하면 안 돼. 여행자야, 여행자. 안녕하세요. 부산분이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갈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토박이. 예, 55년. 55년. 아, 죄송해요. 4년을 더 먹게 해서. 57년생. 오? 한국에서 57세. 또간집이란 프로그램을 아세요? 네, 한번 봤어요. 어? 부산 편을 찍었었어요, 사실. 근데 맛집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시 찾아왔어요. 첫 번째 밀면도 먹었었고요. 그 맛 없는데. 오, 아 밀면은 아니야. 부산은 밀면이 맛있긴 한데. 네. 다 비슷합니다. 오. 네, 맛이 다 비슷하고. 부산 떡볶이도 먹었었는데. 그렇구나. 빠이고. 오, 빠이. 그러면은 우리 오빠가 생각하는 부산에 정말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 뭐가 있나요? 뭐를 잘 드시는데?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아 먹는 거는 상관없고. 솜탕 먹나? 아니면 정말 하나만. 저희가 오늘은 진짜 정말 1등 맛집이어야 돼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깊어진다. 어디 갈매기집? 갈매기다 추천할게요. 몇 번 가보셨어요? 많이 갔죠? 여기 체인점 아니고? 체인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갔을 때마다 바로 맛있어요. 우와. 돼지 갈매기살로 네. 예, 고기를 약간 이게. 근데 갈매기살이 제가 알기로는 생으로 구워서 소금을 찍어 먹거나 쌈장을 찍어 먹는 고기인데 그게 양념이 되어 있어요? 양념이 되어가지고 갈매기는 양념에 맞구나 했는데 아 솜사는 것도 그렇게 갈매기살이 돼지인데 소고기 맛이 나. 잠시만요. 소고기 맛이 나요? 원래 갈매기가 우와. 그거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이드 메뉴로 열무국도 나오는데 고기 이제 남는 거 같고 그 냉면처럼 이렇게 같이 아니 부산 사람이 화낼만 했어. 그 조그만 데서 요렇게 움직이기가 화가 나지. 지금 오는데 50분 걸렸어. 저기네요. 아주 앞에 있네. 나 진짜 거절당하면 안 되는데 어떡해. 제발 안녕하세요. 여기 부산 갈매기가 너무 맛집이라 그래서 잠깐만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제발 되게 해주세요. 제발. 사장님이 안 계셔. 직원분이 설득을 한 거야. 그래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허락이 잘 돼요. 아까 제가 지금 아, 못 봤어요. 안에서 각설이처럼 노래를 부르고 있어. 들어가 볼게요. 사장님 양념 갈매기가 있나요? 네, 양념. 2인분부터인가요? 1인분부터인가요? 3인분인데요.
그러면 3인분 주세요. 따라야지. 금방이지 3인분. 부산에서 오늘 고기를 먹을 줄 몰랐어요. 오, 와, 아, 고기가 나왔군요. 우와, 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냄새! 불 냄새 확 난다. 캠핑 가서 나는 이런 냄새 맡지. 아, 이거 한 번. 여기 맛있게 먹는 법 알려줄까요? 여기다가 고추냉이를 풀면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많잖아요. 이게 4인분이에요. 자, 이게 고집 이거 하고 있어요, 지금. 와. 너는 알죠? 안 자릅니다. 이걸 왜 자릅니까? 자, 부산 첫입입니다. 돼지인데 소고기 맛이 나. 뽀갈비인데? 뽀갈비야. 너무 맛있어. 딱 첫 입에 먹었는데 너무 부드러운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돼지 고기지? 소고기 처음에는 부드럽고 야들야들하게 딱 시작하는데 식감이 있잖아요. 아주 맛있는 집에 양념 잘 된 소갈비 맛이 확 나. 서울에서는 소금구이처럼 먹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갈비식으로 나와서 좀 나만 생소한 건지 모르겠어. 근데 그 양념이 세지가 않아. 은은해. 그래서 오히려 고기의 맛이 더 나. 나는 육즙의 맛이 더 나는 거야. 너무 맛있어. 아니 이제 그 열무국수 좀 먹자. 나 이거 이러다가 이거 남는 것도 없겠어. 아 맞다. 감사합니다. 와. 다대기고요. 네. 이 면이 무슨 면이에요? 시자. 시자 국수예요. 아, 면이 다른 것 같아서. 다대기도 한번 넣어서 먹어볼게요. 이게 숨 넣는 거 아닌가요? 물 넣어보면 돼. 이거를 또 먹어야 되잖아. 이거 안 먹고 가면 또 안 된다며. 아, 와. 면을 한 입 딱 먹었을 때 쫄깃한데 거기에 열무가 탁 들어와서 아삭거리고 불냄새가 확 나는 고기랑 시원한 거로 고기를 써보니까 마치 캠핑에 온 것 같은 거지. 너무 좋다. 방학 기간에 여행 기간이라 여기 다 부산 놀러 와서 즐기고 다 즐기고 갈비와 국수를 시원하게 딱 말아먹으면 피날레구나. 타라란 기사님 인터뷰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돼요? 안녕하세요. 아우 더워라. 저 큐티클 제거 좀 살짝씩 하면서 대화는 좀 살짝 나눠도 될까요? 오, 장사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한 15년? 15년 됐어요? 부산주세요? 맞아요. 또 한지 부산편 찍은 것도 보셨어요? 네, 감동했죠. 맞아요. 너무 흔한 곳을 많이 가르쳐준 것 같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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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를? 저 미친년? 솔직히 욕을 했어요? 안 했어요? 보면서? 아니, 이랬어요. 어? 언니가 썸이 많네요. 대체로? 죄송한데 손가락이 부러질 것 같거든요. 아니 화나신 건 알겠는데 손가락을 비틀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다시 온 거예요. 우리 매니저님들이 생각해. 이 집은 내가 놓칠 수 없지. 정말 1등이지 이 집은. 생각해봐야 될 거. 원장님 전화. 전화해보세요. 전화를 다시.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풍자입니다. 아 뭐야? 네, 진짜 풍자라고? 진짜 풍자예요. 안녕하세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지금 오늘 찐 맛집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 정말 맛잘알이라고. 아, 어떤 종류로? 아, 벌써 말했죠. 어떤 종류로? 상관없습니다. 원장님의 1등 맛집만 소개받으면 돼요. 수영에 삼옥불고기. 삼우불고기? 네. 삼옥불고기? 네, 삼옥불고기. 삼오불고기. 거기서 뭘 먹어야 되죠? 삼오불고기에서? 거기서 뷔페 삼겹살인데. 뷔페 삼겹살 먼저 먹고 이가심으로. 근데 된장이랑 밥을 딱 먹으면 아, 굉장히 맛있겠다. 벌써 입맛을 다시시네요. 근데 이게 뷔페 삼겹살이 부산 아니어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자극적이고 맛있겠는데. 와, 부산 분들은 자극적인 걸 좋아하시는군요. 한번 먹으면 약간 힘이 되려가지고. 입에 마비가 되는군요, 그냥? 네, 내가 또 장사를 6시부터 10시까지밖에 안 해요. 몇 시간만 한다고요? 네. 자, 사장님. 네. 부산 1등 할 자신 있으십니까, 그럼?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큐티클 비 서비스인가요? 너무 힘듭니다, 이동기간이. 아니, 갈 때 40분도 올 때 지금 1시간이 넘었어. 화가 많이 나셨어요? 화가 나지! 진짜 미치겠다. 저기야? 야, 왜 간 마마? 저거 맛집 아니야? 저 왜 가는 거지? 지금 저 발부가 있잖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방송하는 또 풍자라고 하고요. 저 먹는 것만 걱정. 아, 네, 어머. 안녕하세요. 아니, 메뉴 한번 볼게요. 삼겹살, 돼지고기 끝이에요. 뭐야, 여기. 사장님, 주문할게요. 네. 삼겹살 몇 인분부터 시작이에요? 3인분이 기본이고, 추가 1인분으로 나가시면. 아, 그러면 삼겹살 3인분 주세요. 네네네. 아니, 아까 전에 우리 고깃집 갔다 왔으면 모두 3인분이었잖아. 요것도 3인분이야. 부산은 3인의 룰인가 봐, 국룰인가 봐, 여기. 와, 이거 봐봐. 나 여기 밑반찬 왜 이렇게 궁금하지? 이거 봐봐. 겉절이잖아. 소리 잘 잡아야 돼. 와, 난 겉절이가 이렇게 자극적인 거 처음 먹어. 입이 마비된 것 같아. 내일 아트 원장님 말씀하셨죠. 입이 작은 게 절여져서 아무것도 먹지 못할 것이다. 진짜 다른 거 못 먹게 하는 맛이네. 와, 와우. 감사합니다. 이게 대패야? 난 똘똘 말린 건 줄 알았어. 이게 대패야? 소 혓바닥만 한 것 같아. 또 여기다가 그냥 밑간 살짝 기름에다가 대패가 또 빨리 구워가지고 나처럼 성질 더러운 년들은 먹기 제일 좋아. 와, 이거 알지? 다 익었어. 처음에는 원래 플레인. 여러분들이 아는 대패 삼겹살 맛이에요. 근데 여기 집이 진짜 좋다, 이게 느껴져. 난 내가 먹었던 대패 중에 지금 근 3년이라고 칠게 베스트야. 고기 진짜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요. 그 고기 안에 육즙이 너무 맛있고 고소하고 고기의 질이 좋다라는 말이 이 가게가 그냥 다 한 거야. 김치랑 한번 싸서 먹어보고 싶어. 이게 진짜 초자극이었거든? 와, 이거를 이렇게 해서 김치 말이야, 이게. 김치. 너무 맛있다. 내가 자극적인 이유가 있어. 다 잘 맞아. 물에 끓으니까 당신 맛으로 변했어. 젓갈 냄새가 안 나. 전문 용어 페어링이 잘 됩니다. 사장님, 여기를 추천해 주신 분이 된장찌개를 먹어라 했거든요. 메뉴 없더라고요. 식사 시키시면 아, 다른 것들은 다 아니까. 여기는 얼마나 됐어요, 사장님? 저희 엄마 때부터 45년. 45년이요? 이거는 진짜 이 집이 또 간 집이 아니신 분들은 모르는 팁이야. 여기 된장찌개 없다가도 나도 계속 봤어. 스크림 메뉴입니다. 우와,
된장찌개 뭐야? 이게 할머니 집 놀러 온 느낌이야. 그냥 대파 두부예요. 대파밖에 없어요. 나 오늘 말리지 마. 치킨데이니까. 할머니가 직접 만든 된장에 우리 손주 온다고 푹 끓은 된장찌개 맛이야. 자극적이지 않아요, 이거. 근데 찌개보단 된장 국 같아, 난. 그래서 더 좋은. 거실에요? 좋은 거야. 일단 맛은 저희 식혜. 이것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오 마이 갓, 무슨 할 일이 많아. 약재물 같은 색. 이게 진짜거든. 나 식혜 진짜 좋아하는데? 와, 어우, 시원해라. 와. 와. 아우. 아우. 부산에 오시게 되면 뭐 꼼장어라든지 회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도 나는 여기 와서 부패 삼겹살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침 찾으러 왔다네. 나 약간 되게 그 상류층 되게 못된 애 같지 않아? 마미! 자, 부산 분들 계세요. 또 이제 마십니까? 알아요! 자, 일로 오세요. 인터뷰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에 몇 년 살았는지 한번 한 명씩 얘기해 주세요. 13년. 13년. 32. 29년. 29년. 와. 소간집에 부산을 왔던 건 아세요? 네. 오! 오셨네요. 어땠어요? 맛집이 안 나왔어요? 맛이 없어요. 왜? 왜? 맛있는 거 많은데 어? 안 드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밀면 먹고, 분식 먹고, 전복죽 먹고, 대구탕 먹고 했으면 다 먹은 거 아닙니까, 부산 음식? 국밥. 국밥 꼭 나왔어요. 국밥이 어느 정도인지.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와.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와. 정말 부산 분의 로컬 맛집을 찾을 거예요, 제가. 어? 자신 있으세요? 돼지국밥 맛집. 오. 언제나 돼지국밥. 이거 봐, 이렇게 된다고. 그냥 방송이니까 이렇게 소개시켜 주시잖아요. 또 욕 먹어요. 정말 그러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부산 1등 맛집을 그냥 다 갈게요, 저희. 다 갈게요. 세정. 다 아세요? 거기가 정말 부산 1등 맛집이라고 생각하세요? 한치모밀 쟁반에 파는 거 있어요. 한치모밀? 그거 먹고 비빔밥 같은 거 먹고 진짜 맛있어요. 세정 딱 나왔어. 부산 사람들의 반응, 예상 반응. 아, 안 나와야 되는데 이런 느낌. 근데 비밀인데 저기 왜 이렇게 비밀일까 봐.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정말 생존으로도 나는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어. 어떻게 한치 회를 안 좋아하는 사람 봐도 회를 좋아하게 만드는. 겁나 좋아요. 국밥 얘기를 계속 하시다가 아니다, 이 집 1등이다라고 한치 모밀이에요, 한치. 그냥 알아서 많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국밥 대 한치 모밀. 한치 모밀. 뭐야? 국밥 대 한치 모밀. 한치 모밀. 뭐야? 국밥 대 한치 모밀. 한치 모밀. 우와. 도대체 몇 시야 지금? 오늘 아침 11시 시작했죠? 저녁 8시가 다 돼가는데 거절을 당해? 오늘 야근이야? 저기 있다! 와, 손님 꽉꽉 찼어. 어떡할까 오늘 부산편. 아, 이렇게 고양이. 다녀올게요. 아. 지금 손님들이 앞에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대기를 하고 들어와서 저만 먹는 것만 좀. 나 몰라. 왜? 다 난리 났어 지금. 저도 줄을 기다리겠습니다 했더니 사장님이 그러래. 아 진짜? 바깥 시장에 존나 외로운 아줌마 같아. 여기도 너무 비싸네. 여기도 옛날 자갈치 시장이 아니야. 얼마 기다리셨어요? 40분. 뭐라고요? 다음은 본인들이에요? 네. 아, 그러면은 몇 번째예요? 두 번째. 1, 2구나. 여기가 세 번째 팀인가요? 네 분이?
다음은 몇 분이세요? 여기에요, 여기요. 세 명이에요. 어머니 세 명. 이렇게 세 명. 대자, 초자 이렇게 있어요. 대자요? 대신 엄연아. 너만 들어가 시킬게요. 저 대자요. 저는 혼자예요, 대자요. 혼자? 대자. 제일 큰 거예요. 안녕히 가세요. 맛있게 드세요. 너무 빨랐어. 안녕히 가세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밖에. 제가 기관 잡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오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맛있게 드시고. 맛있게 드세요.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 거예요? 바꾸셨어요? 들어가세요. 준비해놨거든요. 들어가시면. 감사합니다. 여기 부산 국밥집보다 여기가 맛있다는 게 맞아요? 국밥은 국밥입니다. 우와. 이게 한치예요? 되게 양파인 줄 알았어. 이게 지금 한치인 거예요? 네, 양파 저거 있는데 다 한치입니다. 여러 마리 겹쳐 말아가지고 얼려놨다가 오징어 썰어서 그리고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얼려놨다. 이게 한치군. 네. 여기는 얼마나 됐어요, 사장님? 저희 32년 차예요. 아니, 이 메뉴는 전 처음 봤어요. 개발하신 거예요? 네, 저희들이. 사장님 돈 많이 버셨겠다. 이 건물이 사장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모르는 건물이 많더라고, 손님들이 뭐. 규모가 많군요. 맞아요. 저도 막 빌딩이 있다는 둥. 그렇죠. 내 모르는 빌딩이 어디 있다.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해야지 맛있게 먹는 거예요? 들어서 드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은 없어요. 맛있게 들어서 드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진짜 얘기했지. 나 한 잔 먹는다고. 공감을 안 해주고 존중을 안 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같이 일을 할 거야? 상다져서 아니 한치랑 모밀도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 우선 비주얼을 합격입니다. 이렇게. 국밥 대 한치 모밀. 한치 모밀. 내가 봐야 본 거는. 이건 뭘까? 비빔회도 아니야. 이게 너무 어려워.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더 짜증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설명 좀 시켜주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오히려 조금 편하게 얘기를 하자면 식감으로만 생각해줘. 젤리랑 면이랑 같이 먹는 느낌이야. 뭔가 한치와 그 면의 식감이 뭔가 다른 듯하면서 둘 다 쫄깃한 게 너무 처음이야, 나도. 부산 오잖아? 나 무조건 와야 될 것 같은데? 나는 회 먹을래, 이거 먹냐, 이거 먹어. 회 먹을 때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근데 밥 누르게 되는 거야. 마지막에 밥을 싹 비벼 먹으라고 했잖아. 진짜. 왜 오늘 음식마다 다 남기라고 그러는 거야? 또 남겨야 돼, 이거? 밥 먹으려면은? 드릴게요. 네. 이 소스를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안쉬도록 하세요. 계란께서 얼마 못 주무시겠습니까? 먹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또 처음 먹어보는 식감이야. 밥이랑 그 쫀득거리는 한치의 느낌이 또 달라. 아까 전에 모밀이랑 또 달라. 근데 내가 봤을 때 한치를 남겨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내가 봤어. 야채 남겨야 되고 아니라 내가 조금 남겨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야채뿐만이 아니라 제가 해산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런 음식이 있는지도 나 처음 알았어. 너무 신기해. 근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못 먹을 때가 아니야. 또간지 부산편 부자가 갈 또 갈 집은 바로 여기입니다. 부산 정말 죄송합니다. 왜들 그렇게 난리가 났는지. 와, 이런 찐 로컬 맛집을 원했구나. 많은 분들이 여한 없어야지. 난 이제 서울 깔끔히 올라갈 거. 그래서 오늘 제가 또 갈 집은 바로 세정인데 나는 정말 추천하고 싶어. 그 시원한 거, 그 개운함이 말도 못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냥 한치 셔벳이에요, 여러분. 나한테 너무 새로운 음식이었어. 그렇게 내가 해산물을 좋아하는데 이걸 이제 알았어. 여태 산 세월이 너무 허둥 세월 같아. 앞으로라도 좀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 자, 1등 우리 세정에게 삐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잠시만요. 나 오시겠어요.
선생님, 잠시 저희 좀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니, 많이 좀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긴장됩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이 부산편의 1등을 찾는 프로그램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 제가 세종에서 먹었는데 1등! 그래요? 세종입니다! 얼마 좋으십니까? 진짜 좋아요. 아, 표현 한번 해주세요, 카메라 앞에서. 자, 그래서 1등에게 드리는 비라미다. 이거 또간지. 어? 이걸 드립니다, 1등으로. 어, 그래요? 네. 아니, 사장님. 네. 앞으로 더 많은 손님들이 올 거예요. 저기 잠시만 나와보시겠어요? 저기 보이시죠? 거기까지 줄을 설 거예요, 이제. 아, 네.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번호표를 좀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여기서 싸움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적극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또 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편, 건대입니다. 헌팅포차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강하잖아요. 찐 대학생들이 가는 조용하면서 제대로 된 맛집이 많아요. 다들 놀라면서 이러면서 이제 견딜 수 안녕하세요 24학번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머니 어머니 어디 가세요? 서울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인터넷에 글 좀 많이 써주세요. 네, 네. 지금 들어줬다고. 네. 미담 좀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